광주의 한 중학생의 교무실을 찾아가 선생님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일단락됐지만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등 사건을 축소하려고 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.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. 흉기를 든 학생과 이를 말리는 학생이 몸싸움을 벌입니다. 주변에 있던 학생과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 겨우 흉기를 빼앗습니다.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난동을 부린 건 지난 27일 오후 3시쯤. 한 선생님의 수업 지도에 불만을 품고 교무실을 찾아가 이 같은 짓을 벌였습니다. 두드리고 죽여버리겠어 막 하면서 막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해서 그 교실에 있었지만 학생들도 그 소리는 다 듣고 있었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약간 공포 순간에 다들 애들이 노출된 거죠. 교사면 학생이면. 네. 당시 복도는 큰 혼란이 빚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. 해당 학생은 교무실과 교실을 오가며 약 3분간 난동을 부리다 선생님과 학생들에 의해 제압됐습니다. 교사들은 학교 측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. 사건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한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들을 학교 측은 자체적으로 조사할 사안이라며 돌려보냈습니다. 또 사건 당일 피해 교사에 대해 별도의 보호 조치 없이 정상 근무하도록 했습니다. 저번 주는 그런 상황은 전혀 설명이 없으셨어요. 저희 교사들은 매우 보고했지만 그런 어떠한 상황 설명을 듣지는 못했어요. 저희는 학교에 나오는 게 굉장히 무섭고 두렵습니다. 학교 측은 경찰 신고가 누락된 건 실수였고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보고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학생의 흉기 난동에 학교 측이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교사와 학생 모두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. KBC 임경섭입니다.